겹치는 부분들마다 모아레 이펙트가 생기거든요. 물결입니다.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감상을 하셔도 계속해서 바뀌는 그 작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현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섯 걸음을 걸으셨을 겁니다. 그 이유는 이 안쪽에, 이 벽의 안쪽에는 비상계단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. 사실 어떤 미술관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전체들이 그 안에 숨겨진 논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왜 이 공간은 이런 모습을 갖춰 있을까 궁금한 그런 지점을 떠올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시장은 총 7개로 나눠서 그 7개 나눈 지점에서 다시 입구가 생겨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. 또 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통과 의례라고 하죠. 그 통로를 지나면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크로마키의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동의 그런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그 옆 안쪽에 있는 그 네커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림 자체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지만 브로셔에 나와 있는 각 작품의 제목을 보면은 원래는 오렌지가 담겼던 것이구나, 레몬이 담겼던 것이구나, 그렇게 제목을 통해서도 왜 이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. 그래서 어떤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 같고요. 또 이 공업용 레퍼라는 것은 굉장히 값싼 재료고 쉽게 변화하는 그런 재료입니다. 그래서 각각의 그 작품들을 보시면 이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. 조금 오래된 작품일수록 색깔이 더 바래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시간성을 그렇게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물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물질이라서 어느 정도는 굳어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아마 변화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. 이렇게 통로를 직진으로 지나가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 언제나 여수에서 다른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카타. 카타. 무당들이 사용하는 이제 방울봉이라든지 발목이나 손목에 차서 어떤 인체와의 어떤 연결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또 인체와 손목의 연결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잖아요. 이 방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간이 크기보다 훨씬 크죠. 그래서 인간이 대응하게 되는 우리 일상에서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인간이 밀접한 이런 가물들이 생동하게 하는 요소로서 방울을 쓰게 되는 것이죠. 또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털 때문인데요. 이 털은 이제 인조지푸라기를 머리를 한 땀 한 땀 씹듯이 만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 작품이에요.
생명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유류라든지 새라든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털을 입힘으로써 이것이 이제 살아 생동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동그란 형태가 왠지 유사하게 닮아있는 동그란 문선자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. 그 사실 그 북악형 애니어그램은 그 여러 철학자들이 북악형을 사용을 해서 우주의 어떤 논리라든지 법칙 같은 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양혁이 작가가 좀 심도 있게 조금 연구를 하는 브루지에프라는 그 구도자가 이제 그분은 춤이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이 국악형과 이런 도형적인 그런 기하학적인 요소를 몸의 움직임과 연결을 시켜서 그 춤을 춤으로써 다른 사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부터 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그 도형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이 갖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매개성과 그 도형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, 의미들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면서 이 사실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어떤 동료들이라는 것들, 기물들이 생각합니다. 이 각각의 나무들의 다양한 일반인들의 모습과 글을 쓰는 가까이 있었는데, 이 분야에 한번 많이 하셨습니다. 옛날 문인들이 글을 쓰면서 기운이 되었던 그런
비교를 해서 드려보시면